안녕하세요. FTA 종합지원센터 FTA 기업지원실 김은수 관세사입니다.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FTA 활용 가이드 30 책자의 14번째 주제는 HS 코드 개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의 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S 코드 제382499호에 대한 한 호주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FTA 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는 협상 당사국의 준비 과정을 통해 FTA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이 시점에 시행 중인 HS 코드 버전을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HS 코드는 약 5년 주기로 개정이 되며 개정된 HS 코드를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조회할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HS 연계표를 참조하여 개정 전과 개정 후의 HS 코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S 연계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세청 YesFTA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FTA 활용 정보 HS 연계표를 클릭하면 HS 버전별 연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로 HS 코드 382499호의 물품을 수출할 경우 HS 2012년 버전을 확인해야 하므로 HS 연계표 2017-2012를 클릭합니다. 그림과 같이 HS 2017 버전과 HS 2012 버전의 HS 코드가 매칭되어 확인되며 FTA 활용 시 HS 2012 버전에 해당하는 382490호를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조회해야 합니다. 382499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조회할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나 HS 2012 버전인 382490호로 조회할 경우 비로소 원산지 결정 기준이 조회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먼저 HS 버전을 확인하시고 HS 코드 연계표를 활용하여 적용 가능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FTA 활용 가이드 30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